지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들 차례 보셨네요. 네, 네. 기분이 들어요. 이게 동북 지방의 강이남 같은 게 느껴지고요. 오, 나와주라! 나오시라! 땡기! 비행기로 약 2시간, 마음만 먹으면 훌쩍 떠날 수 있는 나라, 일본입니다. 기차는 북으로 달립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혼슈 최북단의 아오모리현입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시림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먼저 시원한 바다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제 옆에 바다가 보이시나요? 바로 동해입니다. 동해가 보이는 이곳은 아오모리, 푸른 숲이라는 뜻인데요. 일본을 이루는 네 개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혼슈의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운 바다를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요.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기차를 타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탈 기차는 아오모리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기차, 리조트 시라카미입니다. 평일에는 운행하지 않고 주말과 공휴일에만 다닙니다. 달리는 기차에 리조트라는 이름이 붙다니 뭔가 색다른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열차는 빨리 달리면 경치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경치가 좋은 구간에는 더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역에 더 오래 정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치를 잘 즐길 수 있도록 한 그런 관광열차입니다. 무엇보다 창이 커서 바깥 경치를 보기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를 좀 구경해 볼까요? 조종석 쪽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조종석과 그 앞의 풍경을 훤히 볼 수 있습니다. 기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종석이 보이는 게 또 되게 매력이거든요. 조종석 앞으로 완전 통창으로 이렇게 선로가 쫙 펼쳐져 있고 옆에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고 그런 경치를 보는 게 최고의 기쁨. 먼저 볼까? 편히 보라고 의자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눈앞에 선로를 보며 달리는 색다른 경험이죠. 차창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오, 약간 좀 운전하는 기분이 들어요. 걷는 듯 기차는 천천히 달립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찬찬히 볼 수 있도록 말이죠. 풍겨서 소리를 내는 일본의 전통 현악기 샤미센입니다. 기차에서 공연이라니 아름다운 풍경과 즐길 거리가 가득한 기차입니다.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인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 선율인 것 같아요. 이 기차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어엿한 여행지입니다. 리조트 시라카미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님이 타고 내리기 위해서 정차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을 보라고 기차가 멈춘 겁니다. 이 센조지키라고 하는 곳에 내렸는데요. 여기는 해안이 아주 넓어서 예전에 성주가 천 개의 다다미를 깔고 연애를 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대요. 그리고 유명한 소설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15분 동안 정차하면서 센조지키의 해안 절경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천 개의 다다미를 이어붙인 것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 센조지키. 부드러운 사암이 파도의 마모가 되어 만들어진 곳입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절경을 놓칠세라 너도 나도 추억을 남깁니다. 私はね、2回目ですけど、こんな泊まってくれるのは初めてなので、こう、あの、サービスがいいんですね。せーの。電気屋さん、サービス、最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어느새15분이훌쩍지나가버렸습니다。시간에쫓겨발길을돌립니다。아쉬운마음을씻고、기차는 다시 달립니다. 저는 지금 아오모리 하치노에 아침 시장에 와 있습니다. 동틀 무렵부터 아침 9시까지만 열리는데요. 일요일마다 장이 선다고 해요. 근데 별의별 걸 다 팔아요. 식빵부터 명란에 아오모리 명물인 사과까지. 구경할맛이나네요. 아오모리에 와서 무엇보다 맛보고 싶었던 건 사과인데요. 아오모리 사과는 일본 최고 품질로 달고 맛있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 すごく美味しいですね。これよりもさらに美味しいのもある。あ、そうですか？さらに美味しいのあるんですか？これはなかなか見たことないでしょ、生。はい、はい。お金がたまるよ。金貨だもん。これ全部青森のリンゴですよね。このリンゴは最高。ああ。このリンゴはね、見たことないでしょ。アイカの香り？香りもいいでしょ。匂いたいでもいい。꿀이장난이아니죠、이안에。사과의꿀이맛보기사과를벌써몇개째한국에서도아오모리사과를먹어본적있지만산지에서직접먹는이맛과는비교할수도없습니다일본사과생산량의 50% 를차지하고있는아오모리사과정말한국으로사가고싶을정도로맛있는사과였습니다아리가또고자이마시다바이시장구경은빠질수없는여행의재미일요일에이시장에서열리는가판만300여개늘어선가판행렬만무려 1km 가까이된다고합니다이대로끝내기엔아쉬워투어프로그램을신청했습니다おはようございます。体験があると聞いたんですけど、ここですか？はい、こちらで、むつみなとグッドモーニング元気ツアーというのを開催しております。はい、元気ツアー。元気ツアーです。元気ツアー。元気ツアー。バロいねよ、バロ。はい、こういう服を着た人が中にね、市場にいっぱいいますので。いげ、いい、市場へ公式チャリミラゴ합니다。그러니까、市場상인이되어서、이시장을돌아보는겁니다두건까지쓰면변신완료땡기이빠이이투어의최소인원은4명그런데신청한사람이2사람뿐이라현지코디와촬영감독도합류하기로했습니다皆さん準備 OK ですね。おお。皆さんすごいよく似合ってますね。はい。자、이제그럼출발해볼까요？
どうも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はい、これ食べたいってなら言ってください。あ、はい、どうしよう、迷います。활력투어의내용은사실간단합니다시장곳곳가게를돌아보고그곳상인들과이야기를나누고먹고싶은해산물을골라나옵니다파는것은대부분새벽에들어온신선한횟감들何選びますか？ヒラメだけにそうですそうですね。가격도대개몇천원수준으로아주저렴합니다저만큼팔아서2,000원이래요아노난데こんなに値段が安いんですか？あまりもう来てねえから。え？え？あまりもう来てない。이렇게각자먹고싶은횟감을고르고시장안탁자에앉으면따뜻한공기밥과된장국이나옵니다그런데이걸어떻게먹어야하죠まずはお醤油をここにこう、はい、あきますね、はい、そしてわさび、わさび好きですか？好きです、はい、じゃまずわさびをお刺身をこうまずこうお醤油つけてまずのせていきます。あ、つけてのせるんですね、はい、食べやすいですね。あー、黒くな、はい、乗せてもまた一回一回こうそうですよね。あ、こんな感じで、あー、いろきもんのがよくなそうそう、好きなのをいっぱい自分で買って、はい、好きなようにコーヒーに乗っけてで食べるっていうのがなんか この一番ならではの食べ方ですね。진짜맛있겠죠。와막새가밥이랑섞여가지고이활력투어가왜인기가많은지알것같습니다시장상인의마음으로시장을다니고이야기를나누고그렇게골라온음식이니애정이갈수밖에없습니다もうなんか無口になっちゃうなんかこれ初めてやられてるんですか？いやそうですね、うん、どうですか？もう感動ですね安いし、うん、新鮮だし、うん、もう、うん、本当毎日行きたいです활력투어라그런가요먹고나니정말활력이솟는느낌입니다はい、さあそれでは皆さん、はい、今日ですねここで集合して朝ごはんを食べました、はいはい、満腹になりましたか皆さん？おいしかったですか？はい、じゃあそれでは名残惜しいんですがこれでツアーの方は終了となります。どうも参加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来てくださいね。はい、すいません。あ、すいません。ここあのトレッキングがあると聞いたんですけど、はい、ガイドさんですか？はい。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イタリアです。あ、ジュンで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れ、ジュンくんのマップ。오늘저를안내해주실분은76살의베테랑ガイド이타야씨입니다。もうなんかこの森はもうなんかこう。手のひらっていうか야하 최고의가이드와함께출발해볼까요？